왜 저렇게 좋아해? 언니는 어? 집안일을 좋아하나? 아, 그래서 항상 집이 깨끗했구나. 어쩐지. 아, 웅이네 세포는 대체 어떤 애길래 우리 집안일 세포랑은 다른 거야? 내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랑 비교해봐 얼마나 다른지. 그래. 청소? 우리 준비 없이 웅이 내리고 들어온 거 처음이잖아. 청소했겠지. 불안해서. 아침에 나갈 때 별거. 저거. 큰일 났어. 저게 너가 아니야. 아, 또 뭐가 있어? 아이씨, 빨래 안개고 뭐했어 너? 내일 개려고 했는데 지금 개야지. 아, 지금 웅이 왔는데 빨래 개고 있을 거야. 그럼 내일 개야지. 빨리 처리해야 돼. 웅이가 집에 들어왔다고. 그래? 그렇다면 런드리 킥이지. 됐지? 그걸로 끝이 아니야. 내가 베개 커버는 자주 빨라고 했지. 했지 했지. 다음 주에 할까 했는데. 아니 너는. 괜찮아. 아니... 내가 새 걸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 깨끗하지?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저거 완전 자연스럽지. 어머 세상에. 그럼 난 자러 가야지. 안녕. 굉장하다, 굉장해. 부지런한 데다 효율적이고 과학적 논리까지 갖췄어. 이건 장인의 경지야. 야, 너 뭐 느끼는 거 없어? 있어. 웅이 짱이야. 그거 말고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 안 해? 에이, 뭘 배워.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난 그럼 쉬러 가야지. 죽일까? 웅이네 집안일 세포? 어, 넌 웅이네 마을에 가봤으니까 봤을 거 아냐. 걔네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 집안일 세포한테 전수하고 싶어. 근데 내 기억으로는 웅이네는 집안일 세포가 없었어. 뭐? 집안일 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저렇게 잘해? 대신에 웅이네는 거대한 인공지능 세포가 있더라고. 인공지능 세포? 지금부터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전부 다 일을 처리하던데. 아마 집안일도 거기서 결정할걸? 부럽다. 너무 부러워. 얼마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이야. 게으른 집안일 세포 닥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엄청 줄어들겠지. 우와, 거기가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야. 사랑세포야, 나 부탁이 있어. 부탁? 요즘 사랑의 워머리 자주 열리잖아. 아무래도 그렇지. 오늘 워머리 열리면 말이야, 지금이다. 이성아, 조심해. 난 무섭지 않아, 사랑아. 너무너무 신나는걸. 자, 차! 나 많이 배우고 올게. 드디어 왔다. 여기가 웅이네 세상이구나. 과학과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이성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 뭐야? 날 뜨고 있을 텐데. 이성이 괜찮을까? 안 돼, 내려줘! 야! 루비 섹시하다고! 못 찾겠다고! 나 집에 갈래! 웅이의 세상은 과학적 논리와 짐승의 광기가 함께하는 혼돈의 세계였다. 나는 그 후 다시는 그곳을
꿈꾸지 않았다.